안녕하세요. 새비름 나물이라는 걸 가져왔는데요. 그냥 야생에서 자라는 풀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저희 집 옥상 화분에까지도 이런 게 씨앗이 날아와가지고 자라더라고요. 찌는 게 낫습니다. 해서 하면은 좀 잎이 덜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찌겠습니다. 쪄지는 동안 우선 양념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저는 깨소스를 준비했습니다. 깨소스 하나 하고 고추장 하는 거하고 두 가지 준비할게요. 자, 마늘, 고추장 한 스푼에 마늘 반 넣고요. 여기는 고춧가루 조금 섞어줄게요. 고추장,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어줄게요. 스푼 넣어주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올리고당 조금 넣어줄게요. 올리고당 한 스푼 넣어줄게요. 참기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고추장으로만 또 간이 되기는 조금 부족해요. 그래서 여기는 참치를 조금 반 스푼만 넣어줄게요. 조금만 넣을게요. 반 스푼 정도만. 다시 깨소스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깨를 갈은 거예요. 통깨를 갈은 거를 좀 이건 좀 넉넉히 넣을게요. 좀 3스푼 하고요. 올리고당이 또 들어가요. 이게 깨소스가 조금 달콤한 맛이 나거든요. 자, 두 개. 이게 간장이에요. 하나만 넣겠습니다. 여기 또 들어가는 게 마요네즈예요. 마요네즈를 자, 크게 한 숟가락. 깨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. 그럼 오늘 새비름 나물을 찌고 나서요 두 가지로 해보겠는데 깨소주 한 가지하고 자 고추장 양념 한 가지 두 가지로 해볼게요. 자, 새비름 나물이 이렇게 다 쪄졌는데요. 이게 생각보다 빨리 잘 익거든요. 자, 이건 이대로 그냥 식혀서 쓰면 돼요. 자, 이대로 식히면 잎이 떨어질 일도 없이 그대로 다 붙어있죠. 그럼 빨리 식히려면 자, 이렇게 접시에다가 좀 옮겨 담으면 또 빨리 식겠죠. 반은 묻혀보고 반은 또 깨소스를 한번 또 뿌려볼게요. 이대로 다 먹기는 기니까 한번 잘라줄게요. 먼저 여기다가 자, 무침부터 좀 넣어볼게요. 대파 다진 거 조금 올리고요. 이렇게 이거는 빨간색 새비름 나물이고요. 여기다가 참깨소스를 좀 뿌려줄게요. 참깨소스도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새비름 나물로 두 가지 만들었는데요. 이거는 그냥 건강한 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